1996년에 무야무야 할 때 건설 노동자들이 뭐하고 있을 때 장소를 치우고 있을 때 다운타운의 아테네의 장소를 치우고 있을 때 뭘 위해서? 설립을 위해서 뭐해? 토대죠? 새로운 박물관, 현대 예술 박물관의 토대를 위해서 네, 아테네의 다운타운의 아테네 어떤 장소를 네, 바탕을 닦고 있을 때 그들이 발견했는데 흔적을 발견한 거죠. 뭐 흔적? 큰 구조물의 흔적을 발견한 거죠. 노예 있는, 어디에 놓여 있는? 안반위에 놓여 있는. 이 건물은 과거였었네요. 차지했었는데 뭘 차지했어? 이 같은 장소를 네, 언제? 2500년 전에 네, 차지했었던 거죠. 뭐 했을 때?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 언제였어? 그것이 부분이었던 때죠. 뭐의 부분? 나무로 되어진 신전의 부분이었던 때죠. 이거 숲이 우거진 신전이라고 해놨네. 뭐 어디 밖에서? 도시의 벽, 원래 도시의 벽 밖에서 나무로 된 신전의, 투로 된 신전의 부분이었던 것이죠. 그죠? 근데 그 어디 위에서? 뱅크는 은행이 아니죠? 뭐죠? 뚝이죠? 뭐의 뚝? 이 강의 뚝 위에서. 다시 한번 해볼게. 자, 다시. 네, 한 건물이 차지했었는데 이 강 같은 장소를 차지했었어. 네, 2500년 더 이전에.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것이 부흥이었던 때죠. 수보로 되어진 네, 신전에 도시의 성과 그 밖에서. 네, 그것이 어떤 거냐면 네, 뚝이었던 뭐야 이 강의 뚝이었던. 이제 그다음에 익스커베이션 발굴. 발굴이 드러났죠. 뭘 드러냈냐면 유적을 드러냈던 거죠. 어떤 유적? 체육관과 레슬링 경기장, 그리고 탈의실, 욕실의 흔적을 드러냈던 거죠. 이건 뭐냐면, 장소였대. 뭘 위한 장소였어? 운동선수, 운동 경기와 그리고 운동을 위한 장소였죠. 그리고 그곳에서 젊은 사람들, 아테네의 젊은 사람들이 뭐 했던? 훈련했던 장소죠. 뭐가 되기 위해? 군인 또는 그 군인과 시민이 되기 위해. 그것은 단지 네, 중심 이상이었죠. 뭘 위한 중심? 신체적인 향상을 위한 중심 이상이었던 거죠. 네, 고고학자들은 곧 깨달았죠. 원래 realize는 영국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야. 깨달았죠. 뭘 깨달았냐면 그들이 발견했다는 걸 깨달았죠. 근데 뭘 발견했어? 뭐 중에 하나지? 뭐 중에 하나?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를 발견한 걸 깨달은 거죠. 모든 서구 유럽의 지적 문화에서. 근데 그 장소도 어떤 장소야? 네, 언급되고 말하여지는 장소죠. 지속적으로, 뭐에 의해?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에 의해. 그러니까 이 장소였던 거죠. 근데 이것은 뭐야? 세계의 첫 번째 대학이었던 거지. 그치?